글쎄 뭐 갈까? 와 근데 이분 스킨 보소. 이분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임? 누가 이분 누구야? 와 이분 스킨 보소. 캡틴이에 캡틴 그냥. 아 이분 프로펜님이구나. 아 프로펜님 간지나네요. 에이 멋있다 멋있다. 이분 너글님이네. 너글님은 너글님답게 뭔가 녹색이 있네요. 아 근데 이분은 완전 그냥 이분은 완전 그냥 뭐라고 하냐 이거 파워레인저야 뭐야 광대인데? 아이언 워리어야. 아이언 워리어 컨셉이네. 재밌네요. 야 멋있다. 이분도 멋있네 스킨이. 좋습니다. 다들 든든한 친구 든든한 분도 오셨네. 너글 참고로 너글 너글초주님은 유튜버십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다크타이드나 지금 최근에 나온 스페이스마인 2 같은 워해머 4만 게임들을 다루시고 다른 뭐 헬다이버즈 이런 것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갑시다. 야 멋있다. 해골은 또 뭐야 근데 진짜 아이언 워리어 같다. 뭐 충성파 아이언 워리어 같은 잡기 빡센 거야말로 승리할 때 그 영광이 있는 법이 법 아니겠습니까 프로펫 형제. 갑시다. 괜찮습니다. 이번 세 번 했으면 이제 이길 때 됐어요. 나는 잘하니까 나머지 두 분이 잘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판의 전판과 전전판 봤을 때 나의 전투적인 역량은 승리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 승리 조건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 어? 나는 브로크 한정에서 패링도 잘하고 나름 적정선으로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잘하시면 돼. 여담이지만 저 이거 미션은 나머지 미션들은 다 그래도 무자비 한 번씩은 깼고 최소 한 번씩은 깼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미션 유물보관소는 아직도 무자비 난이도 한 번도 못 깼어요. 이번에 깨보죠. 아군 불안하게 만드는 코멘트.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이제 하겠다. 녹화되고 있죠? 형제들이요. 이번에야말로 클리어를 하는 거야, 우리. 오케이, 패기가 좋다. 무기도 좋다. 라이 멜타 무기. 야, 쌍멜타야, 쌍멜타. 지금 되게 어, 지금 최고로 좋은 무기죠, 멜타 무기. 한 명은 헤비 멜타, 한 명은 그냥 멜타 라이프. 아주 좋아. 남의 묘지 비적 부식.
뭐야, 나 저 많은 적들을 상대하려고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멜타로 그냥 몇 방 쏘더니 다 죽고 사라지네. 어이가 없네. 얘 멜타 쓰는 거 보면은 브로크나 나머지 뭐 다른 클래스에서 메타 저런 거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 아니 저 멜타로 그냥 저렇게 쓸어버리면은 나는 뭐 하는 거지 하고 죽어라. 하지만 나한테는 간지가 있다. 와, 씨발, 뭐야. 깜짝 놀랐네. 뭐야? 수류탄이야? 저 수류탄 누가 던지는 거예요? 컬티스트가 던지는 거예요? 아, 컬티스트가 던지는 거네. 여기 뭐 있을까? 뭐 있을까에 한 표. 뭐 있다에 한 표. 없네. 에라이 씨. 여담이지만 인규 제국은 특히 고위직 쪽에 종교 이런 쪽으로 갈수록 무덤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이제 많이 연관이 된 행성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추기경 그 인류 제국에도 여러 추기경들이 있어요. 인류 제국이 믿는 종교가 제국교라고 하는데 이클레시아키라고 하는데 이 이클레시아키의 추기경들이 있어요. 추기경들이 은하계 전역에 엄청 많은데 엄청 많지는 않고 어쨌든 거의 추기경이면은 이제 이 제국교에서 거의 탑급인 그런 직책이죠. 추기경들이 은하계 전역에 아무튼 제법 많은데 이 추기경들이 위치하고 있는 행성을 추기경 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추기경 행성들은 그냥 행성 전체가 다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말 진짜 더도 덜도 말고 행성 전체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행성들은 행성 전체가 다 교회고 그 지하에는 지하에는 다 저기 막 지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지하 공동 묘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런 종교적인 행성 같은 데에서는 정말로 무덤 같은 거를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죽으면 무조건 신성한 곳에 묻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행성도 그런 행성들 중에 하나예요. 매장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행성 전체가 다 무덤인 거예요, 여기는. 다만 여기는 이제 그런 제국교 관련이 아니고 스페이스 마린에 관련된 그런 무덤 행성인 거죠. 스페이스 마린도 이제 명예로운 이제 스페이스 마린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그런 게 없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인생에 낙이라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전쟁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명예로운 사자, 특히 죽은 전사자들에 대한 명예로운 대우 혹은 뭐 이제 그런 사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 나를 잊지 말아줘 이런 거 있잖아. 나의 명예로운 죽음을 잊지 말아주게 형제들, 이런 거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것도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제 무덤에 묻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전사자에 대한 예우. 무덤 좋은데 써가지고 무덤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주고 막 기록도 잘 관리해주고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우잖아요. 그 형제 전사자에 대한 예우잖아. 그래가지고 특히 스페이스 마인들은 그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성의 무대, 이 행성 지금 여기 우리가 싸고 있는 이 행성이 이름이 데미리움이었죠. 이 데미리움도 그런 행성들 중에 하나예요. 울트라마린 형제들의 시체를 묻는 행성이죠. 울트라마린 챕터에는 이런
이런 매장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 울트라마린의 역사가 1만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1만 년의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전 스페이스 마린들이 명예롭게 죽었을 거 아니야. 와 피해. 아 이게 진짜 레전드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쵸. 그래서 스토리에서 이제 익스터미네이터스를 반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익스터미네이터스 각이면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익스터미네이터스를 해도 이게 제대로 잘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여기가 이제 울트라마린의 선조님들의 무덤인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챕터의 정신적인 그런 행성인데 그런데다가 핵폭탄 떨군다는 게 영 그렇죠. 왜 일단 물론 그게 전략적으로는 더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런 워해머 3만에서 그런 효율성 그런 거 따지면은 워해머 그런 걸 따지고 싶으면은 워해머 4만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다 기본적으로 중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손해예요. 아 저거 멜탄이에요. 화염방사기에요. 루브릭 마린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화염방사기입니다. 그냥 근데 화염방사기인데 끊어 쏘기로 해서 멜타처럼 보이는 거예요. 디자인이 멜타보. 멜타 멋있다. 잊었다. 저것은 내가 먹겠네, 이제. 내가 상대하지. 들어와. 들어와. 아, 씨발. 아니. 여기서 갑자기. 강력한 공격을 하네. 회피 못하는, 패링 못하는 거. 패링 때는 일반 공격 한 번쯤은 해줄 거라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냥 저런 공격을 때리네. 이거나 먹었나? 이거나 드세요. 들어와. 누가 먼저 죽겠냐. 이거나 먹어 임마. 들어와. 다음 놈. 다음 타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안 오네. 들어와 임마. 다음 놈. 다음 놈 들어와라. 야. 씨발 들어와. 다음 놈. 아 진짜 루브링만 있는 놈 진짜 치사게 들어와. 다음 놈 들어와. 들어와. 다음 놈 들어와. 아 씨발 너 말고 너 말고 너 잘 잡았다. 너 내가 못 죽일 줄 알았어 임마. 어? 들어와. 이제 다 죽였죠. 다 뒤졌어 임마. 진짜 개고생.
뭔가 방금 전에 어쨌든 근데 모양새는 멋있긴 했다. 그쵸? 1대1 1리터로 적들 다수를 상대하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블랙 템플러의 기사 같은. 가자. 여담이지만 이런 무덤 행정에서 일하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꿀보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무덤에 어? 무덤에 공동묘지 저런 성당 같은 거 짓고 하는 거는 정말 개빡치겠지만은 이런 거 말고 저런 거 짓는 거 건설 노동 말고 이제 무덤 관리하고 무덤의 기록 일지 관리하고 이런 애들은 좀 그래도 좀 널널하거든 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성에서 그런 거 관리하는 묘지 관리인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행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해. 타이라니드 애들도 이런 행성 잘 안 옵니다. 왜냐 먹을 거 별로 없거든. 다 말라 비틀어진 시체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스페이스마인 2에서도 여기 이런 디메리움 행성에는 타이라니드 안 왔잖아. 먹을 거 없으니까. 아우 젠장한. 아, 어 씨발 욕 졸러 나오네. 근데 오히려 카오스 애들은 이런데 자주 오죠. 왜냐 걔들은 이런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더럽히고 싶어 하거든. 카오스 애들은 인생의 낙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몇 안 되는 낙 중에 하나가 인류 제국의 신성한 곳 더럽히기. 이게 카오스 애들 모든 카오스 신들 어떤 신을 믿든 상관없이 카오스 추종자들은 그게 인생의 몇 안 되는 낙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데 보이면은 카오스 마린들은 그냥 못 지나치죠. 이런데 보면 항상 꼭 어떻게든 좀 해코지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하죠. 카오스 마린들. 멋있다. 아 진짜 빨리빨리 빨리. 아 나요나라. 어 아니네 안 죽었네. 휴후. 아이고 저분 죽었어. 젠장할. 내가 보여드릴게. 기다려 형제. 빨리 일어나 골 온다고. 어우 왔다 씨발. 여기 와있어. 숨만 봐 제발. 아이 씨발 갓데멧. 가자. 어우 씨발. 어 뭐지? 운이 좋았다. 어우 저 헬드레이크. 뭐 없나 여기?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없어? 에라이 씨.
아 참고로 혹시 버퍼링 걸리시면 F5 누르세요. 유튜브랑 다르게 좀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직에. 들어와. 들어와 씹새끼야. 너야? 들어와. 뭐야? 깃발! 아 씨발! 깃발! 기절 임마. 그리고 나는 체력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했다. 와 개꿀. 이거 하나 먹었나? 술탕이었나? 이 새끼 잡아! 진짜! 기절 임마. 나 패링 진짜 개잘하게 된 것 같은데? 얘 스페이스라인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듯이 잘해. 그때랑은 진짜 비교가 안 돼, 패링이랑. 근데 아예 패링 자체를 못했거든? 존나 잘한다. 그 수많은 적들을 내가 검 하나로 다 처리했다. 나를 검성이야 불러다오. 어디갔지 이 새끼?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제여, 어디 있어, 다들? 아이고, 누구님,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아우, 짜세! 야, 어디 있어? 형제여, 조금. 어디 있습니까? 다들 어디 갔어? 가도 돼? 뭐야? 일단 헬드레이크 불 한번 쏘면은 그때 튀죠. 한번 더 올걸, 헬드레이크? 왜 안 와, 헬드레이크? 갔나? 끝났나? 오케이. 끝난 헬드레이크 불쇼 끝난 것 같아요. 가자. 뭐야? 아이 꺼져. 아니 너 상대 안 해. 상대 안 해. 꺼져. 수고형. 안 해. 이 상대 안 해. 가자. The barrier is broken. 와, 저 새끼들 기도하는 거 봐.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하네, 여기서. 아, 파편술탄. Understood. 약도 있어? 약 없는 사람 드세요. 난 이거 하면 어차피 힐 되거든.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힐이 된다. 진짜 힐. 헬드레이크 봐봐. 여담이지만 헬드레이크 미니어처 나왔을 때 그거 같다고 까였어요. 뭐냐 그 있잖아 그 무슨 그 뭐지 그 로봇 같은 건데 동물 같은 거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동물 로봇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 그거 같다고 까였어. 뭐라고 했는데 그거? 아. 아 기지모 말고 기지모 말고 무슨 그거 있었는데 헬드레이크랑 그 호지핀드라고 하는 그 데몬 엔진 있는데 그게 무슨 동물형 그 있어요 메카 동물형 메카 있는데 그거 같다고 까였었어. 어 씨발 뭐야.
헬드레이크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아?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헬드레이크 벌써 죽어가는데요? 맞아, 조이드, 조이드. 맞아, 그거 같다고 까였었어요. 엘드레이크랑 그 포지핀드라고 하는 그 데몬 엔진이 두 개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조이드 같다고 까였었어요. 멋있긴 한데 뭔가 조이드 같다. 그러면서 까였었어요. 아, 씨발. 아. 아, 넌 뒤졌다. 일단 너부터 죽인다. 아, 씨발. 뒤졌어 임마. 뒤져 임마. 내 피나 대라. 감히 나를 죽여? 내가 구해드릴게. 일어나 형제. 죽여! 극딜! 잘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진정한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이 되었다. 방패 스킨 바로 보러 갑시다. 드디어 방패가 해금됐어. 다들 플레이하느라 감사했습니다. 다시 방을 또 준비를 해야겠구만. 아, 이번 형제들은 다 짜세였어. 잠깐만. 특성 트리부터 좀 보자. 근데 충격지대가 뭐예요? 충격지대에 있는 적이 받는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이게 뭐야? 뜻이 정확히 뭐야? 아, 전기장판? 나 튕겨내기 잘하니까 이거 쓰자. 나 지금, 아, 그래서 나 그래도 튕겨내기 잘하니까 저거 쓸게 그냥. 아니면 그냥 조준방에 쓸까? 조준방이 어때요? 조준방에는 어때? 괜찮아요? 듣기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벌어? 유물 등급 이거 하려면 이거 하나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벌어요? 일단 우리의 방패 블레이드 가드 방패부터 보자.
퇴근 됐죠 이제. 아 이게 멋있다. 개 멋있다. 아 이거지. 그래 이거지. 난 이제 드디어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 그렇구나. 아씨 그럼 내가 중간 보스를 못 잡았나 보네. 어 이것도 한 번만 더 하면 먹을 수 있네. 이거 먹자 그럼. 한 번 더 가자. 또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는 근데 좀 안 어울려. 이미 아니 먹자 이거 쓰자 이거. 생각보다 블레이드가드 베테랑이면은 일중대 소속이기 때문에 크룩스 터미너스 이것도 베테랑의 상징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스페이스 바디는 터미네이터 아머를 입을 자격이 충분한 베테랑 전사다라는 그런 거를 증명하는 딱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쓰는 게 맞지. 설정을 생각해보면 맞지. 하나, 이것도 하나 낄까? 아, 멋있다. 야, 멋있는데? 가볼까? 새로운 방패와 함께. 잠깐, 근데 그 전에 헬멧 패턴 좀 수정 좀 하자. 이걸로 가자. 한쪽은 검은, 한쪽은 흰색. 아 근데 이거 문양이 안 보인다. 문양이 안 보여서 좀 빼야겠다 이건. 문양이 안 보여서 좀 뭔가 구린 느낌이야. 챕터의 문양은 넣어야지 그래도. 이건 빼자. 이거 가자. 어차피 저거 다른 클래스에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클래스 하면 그때 쓰는 걸로 하고. 이거 문양을 빨간색으로 하자. 블랙 템플러 문양 빨간색도 괜찮거든요. 왜 빨간색 안 되냐? 왜 빨간색 안 색깔 지정이 안 돼? 아 지정 되네. 오케이 됐다. 블랙 템플러 하면은 이제 빨간색도 괜찮죠. 멋있다. 방패 색깔도 바꿔야겠다. 방패 색깔. 방패 색깔도 중요하죠. 어? 방패 색깔 일단 빨간색은 그러니까 흰색 가자 일단. 우샤프티 본. 그리고 테두리 색깔도 정할 수 있지. 아 금색. 청동색은 너무 좀 천박한 색 같고 금색 가자. 아 진짜 개멋있네. 이거 가자.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레트리뷰터?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금색 이게 좋다. 네, 가자.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색깔 가자. 이거 퇴금해야 돼. 에이 젠장한 세 번째네. 하필 세 번째. 그럼 저거 해금하려면 못해도 얼마나 많이 든다는 거네. 이거는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좀만 더 저거 해금해서 저걸 하자. 추가는 뭐야? 뭐가 추가됐다는 거야? 백팩? 백팩에 뭐가 추가됐다는 거야? 뭐 없잖아. 패턴? 패턴은 흰색. 이렇게 하자. 가자. 근데 헬멧이 뭔가 좀 그렇다. 헬멧이 좀 그렇다. 이게 낫다. 예. 헬멧이 뭔가 무슨 투페이스도 아니고 저게 뭐야? 빌런도 아니고 말이야. 어? 가자. 아 멋있다. 갑시다. 자 다음 초대 다음 형제들 봤습니다.
오늘은 검 랠리검이랑 랠리검 해금하자 오늘. 그리고 헬멧도 해금 헬멧 하나 있었죠 헬멧. 오케이 다 왔다. 그럼 고랩이었으면 좋겠는데. 와 일단 숨겨진 닭다리님 고랩이야. 짜세시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 고랩 형제는 언제나 환영이야. 야 이분 와 같은 블랙 템플러구만. 어이 어이 반갑다고. 저 이 음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음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젤리 형제도 고인물이었어. 아주 좋아. 반갑습니다 형제. 이러면 로갈돈의 아들들이 다 모였구만. 티꾸 누르고 이누 아 그렇구나. 아 진짜네. 어 진짜네요. 아 꿀팁 감사합니다. 이런 카오스잖아. 바로 가죠. 이번에는 니드 상대하자. 니드 니드가 니드 마렵거든. 니드 가자. 무자비 저는 무자 저는 무자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무자비 난이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가자 형제들. 한 분은 출신 사상이 약간 이상한 의심스러운데.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헬멧 해금되고 유물검도 이제 해금될 거야. 유물검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는구만. 아 근데 블레이드가드 베테랑 하나 사야겠다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니어처를 오크타운 같은 데서 정가로 구매하기는 내가 너무 거지니까 중고나라도 가봐야겠다. 워헤머 광장 노려봐야겠다. 중고 에디션 노려봐야겠다. 이번에 9월 달에 막 9월 달 끝자락에 패치가 새로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 스페이스마니 2. 그 패치에서 난이도가 한 개가 더 추가된다고 했나? 그쵸? 새로운 난이도 나온다고 했죠? 그 패치에서. 스파링하는 1대1 시스템 추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난이도 한 개가 추가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우 젠장할. 아 PVE 미션도 추가한데? 이번에 9월달 아니 근데 그거는 딴 거 아니 시즌 패스 봐야겠다.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으아 나 죽어. 뭐 아싸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감사합니다. 아싸 휴후. It's
스킨 멋있다. 역시 베테랑이면 크룩스 터미나투스 하나쯤 있어야지. 오우 쉣 더 팍. 체력 채우기 휴후 풀피. 뭐야 유로셀프. 아 보스야 보스. 형제들 보스네. 젠장할. 저 간악한 타이라인의 짐승을 빨리 죽이자. 아 젠장할 빡킹. 아 미친. 존나 어이가 없네 씨.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일단 구했어. 어! 조져. 와 젠장할. 젠장. 아니 씨발 왜 쟤 왜 이렇게 안 죽냐? 카니픽스보다 더 단단한 것 같은데 느낌이? 하지만 나를 구해준다면 희망이 아직 있네. 아 젠장. 깃발. 오우 씨. 아니 권총밖에 없는 애들한테 저런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유로스럽게? 아니 나 이거 어떻게 공격해 이제? 총알도 없는데? 그때는? 죽여! 아, 좋됐다. 일어나, 형제! 됐다, 아. 진짜!
어우 지긋지긋한 거. 진짜 아니 저런 애들은 뭐 헤비나 이제 뭐 아니면은 스나이퍼나 아니면은 뭐 택티코 이런 애들은 뭐 상관없는데 브로크라 뱅가드 어설트 이런 애들은 더 저런 거 어떻게 잡으냐? 어떻게 잡냐? 특히 어설트는 저거 어떻게 잡아? 못점 폭폭해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근접캐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저런 애들은. 아니 상대 쓰는 게 사실상 권총밖에 없다. 어디야? 뭐 스페이스 킹 보긴 했죠. 딱히 그렇게 감흥은 안 오던데. 이거 브로크 만렙 찍고 나선 다음에 뭐 할까? 개인적으로는 택티컬 한번 해보고 싶어. 스킬이 멋있더라고 택티컬이. 아씨 나같은 권총다리한테 저런 애들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와 이거 진흙 묻는 표현 진짜 멋있다. 와 이게 바로 얼리얼 5 엔진인가? 와 진흙 묻는 거 보세요. 레전드네. 다리에 진흙 묻는 거 봐봐. 하지만 다시 부활했죠. 와, 한 방에 다 죽네. 저놈 내가 죽이지. 죽어라.
Talasa, the Cadians are running out of time. How close are you to the Promethean facility? Arriving at the objective now. You are making good time. You're going to need it. 공짜 피 채우기! 유후! Banner, ready to deploy. Brothers, to my mark. Be ready. This facility was not built with defenses. Use the cords to prime the wall and finish its deployment into the crude Promethean well. Cautiously. If you know what is good for you. Ninja Blade 가드 아니 브로크가 진짜 처형부터 모션 하나하나가 진짜 시크하게 멋있다. Legal packing and the body. Crank sequencing initialized. Delivering payload. You're able to watch, yeah. Make you want to get up to watch them. Sending fracking. Up there, I have a sucker turn. I can add Iron Halo online. Equipment Pulse Generator 3, brothers. Biological accumulation of generator 3. Probable daily infestation. Wow. 이거 세요. 아, 씨. 공짜피 채우기! 예, 깃발 특성이거든요. 저거, 저 깃발이, 깃발 꽂으면 인시 체력이 풀로 차는데, 그때 처형으로 딱 죽이면은, 체력이 그 인시 체력이다. 나의 진짜 체력이 되는. 죽자 너.
observation platform overlooking the Cryptomedium fields. It will make a good vantage for your operation. Where's my gun, this black? Ah, shit! 와, 이리 와. 어때, 임마? 한 분은 블러드 레이븐이고 한 분은 자작 챕터. 한 분은 블러드 레이븐, 한 분은 자작 챕터. 헤비 분은 블러드 레이븐이야. 와, 워리어 있는 거 봐봐. 어, 리터야. 또 어려운 상대죠. 아, 처형했어야 되는데. 진짜 피. 갑시다 형제들. 아주 스무스하게 대각 있구만. 뭐 있어요? 먹었잖아. 가자. Confidence is a weapon. 그 헤비멜타, 그 헤비멜타 라이플 드세요. 그 최고의 무기야. 야, 저 빠글빠글한 거 봐.
equipment mark. Mark this position. Come on, we have reached the ambush position. Dig in. We need that bomb triggered for optimal yield. Orbital scan estimates the bulk of the swarm will not be in position for a while yet. Keep your heads and get it done. The swarm is upon us. Swarm is upon us. 무리가 우리들을 향해 오고 있다. Oh, 맞네. Halfway there, brothers. Keep it up. Angaljuk, 개 멋있다. 아, 진짜 이렇게 멋있게 만드냐? Hold the line. We will push them back. 그럼 부실 수 있다. 안피 야, 패닉 끝내줬다 클리어져 클리어했다. 정말 최고의 형제들이었구만. 그렇습니다. 아, 쥐지. 그 완턴 놈들 싹 다 갈아버렸네.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저건 뭐예요? 별 의미 없는 거네? 클리어.
아, 추가로 터트린 거예요? 아. 난 유물감도 없고 헬멧도 하나 나왔을 거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형제들. 내가 보기엔 이번 팀이 제일 최고의 팀이었던 것 같아. 유물칼 나 하나 이제 유물칼 하나 해금할 수 있어. 자, 어떤 게 멋있을까? 이것도 멋있고, 글로리아나 임페라토르. 하, 이거 멋있다. 이거 하나 할까, 맞아. 아, 천애기가 구리네. 아, 스킨은 갈아 끼면 되니까. 유튜브에서 종종 보던 존경하는 아이고 후원자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황제께서 그대를 가호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유물에서는 어느 게 제일 유물에서는 어떤 검이 제일 좋아요? 그냥 천애기가 제일 좋아요. 어쨌든 아이고 닭다리님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워헤머 4만 팬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긴 하겠네요. 확실히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근데 어쨌든 검 어느 게 더 좋아요? 천애기가 좋아요? 무조건 대가리 깨져도 천액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제일 좋겠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머진 첫 이거는 천액이가 그냥 똑같고 그러면 이건 천액이 이거를 써야겠네. 그럼 이거 광역 타격 능력이 1 마이너스 되긴 하는데 어제 광역 타격은 별로 느낌도 안 나가니까 그냥 이거 쓰자. 그럼 아 구매 씨 돈이 안 돼. 일단 돈을 벌어야 되네. 그럼 아씨 돈 벌어야 되네. 일단 그럼 아초르 타이밍스 일단 그러면 가탈람으로선 이거 검을 목표로 이제 하자. 하고 플라즈마 피스톨을 하나 특성 해금하고 잠깐만 검 특성 하나 인접 피해가 1 증가합니다.
이거를 찍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 찍어야 그 다음 걸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처형이 아닌 빈틈 공격 시 암호가 추가로 회복됩니다. 처형이 아닌 빈틈 공격 시가 뭔 말이야? 아니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이제 암호가 헬멧이 해금됐지? 헬멧 나 이거 헬멧 하나 먹어주고. 아니 이거 블랙템플 헬멧이 있었네. 어? 이것도 좋긴 한데 블랙템플 헬멧이 있는데 구태 안 쓸 이유가 없지. 아 근데 이건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의 헬멧이 아니네. 옷은 흉값은 얼마나 해야 되나? 두 번 이상 승리하면 되겠다 이건. 별로 안 남았다 이것도. 아, 그 빨간 거 아니야? 그거 괜찮긴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그래도 빨간만 관역 자주 박살 냈는데. 그럼 그걸로 할까? 암호를 준다 이거잖아 그거 하면. 아 근데 어차피 암호 주지 않아요 그거? 생각보다 어차피 주는 거 아니야? 한 개 주는 걸 두 개를 준다 이거야? 그 두 개를 준거 아니면 구태여 어차피 한개 이미 주는데 구태여 할게 있나? 내면의 강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주잖아요 근데 암호 1. 암호 원래 안 줘요 그거? 나 주는 것 같았는데? 안 줘요? 진짜? 아 근데 내면의 강철이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한 판 더 하죠. 55 형제들 아 유이디 형제 오셨어. 그리고 디아블리스트 형제 오셨군요. 좋습니다. 일단 한 판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일단 스페이스만인 한 판만 더 일단 다음 이제 어차피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스페이스만인은 이번까지 하고 근데 이거 데스윙은 없죠? 다크엔젤은 있지. 다크엔젤만 있고 데스윙은 없죠 이거. 데스윙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도 괜찮은데. 데스윙 다음에는 이게 블랙 템플러 말고 데스윙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데스윙 스킨도 하나 만들어봐야겠어. 다 깼다. 다 무자비 난이도까지 다 깼어. We are
마지막으로 하이브 타이런트 한번 잡자. 난 하이브 타이런트 잡는 미션이 그렇게 재밌더라. 원래 막판 보스전이 재밌는 법이죠. 잠깐만. 그 스페이스 마린 패치 그 스페이스 마린 그 패치 그 플랜이라 지금 나오나? 뭐였지? 이거다. 뭐지? 일단은 September 9월달 안에 시즌 1이 나온다.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서포트하고 PVE 프라이빗 로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배틀바지 스파링 아래 에어리어 만들어주고 1대1 스파링 1대1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울트라 마린 코스메틱 팩이 시즌 패스로 나오고 2024년에 시즌2는 뭐야? 언제라는 거야? 10월달에서 12월달이겠죠 그럼? 그럼 이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새로운 PVE 미션 2 한 개가 아니고 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어려움 난이도가 생기고 네오 볼페이트 피스톨도 넣고 새로운 적도 나오고 다크 엔젤 팩이 나오고 시즌 패스로. 오케이. 일단 9월달에는 일단 패치가 있는데 그때는 스파링 에어리어가 그거가 일단은 새로운 컨텐츠가 되겠네. 저분 벵가드네. 존나 멋있네. 이게 난 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가 대단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 다크타이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1인칭 게임들 보면은 내가 행동하는 거 사실 자연스럽잖아, 1인칭 화면에서 볼 때는. 근데 남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약간 부자연스럽고 총 든 게 약간 모션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좀 이상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 다크타이드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 게임은 남들이 처형하는 거 봐도 별로 어색한 게 없어. 내가 처형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고 멋있고 모션이 진짜 자연스러워. 덤벼. 1대1 같은 거 아닐까요? 1대1? 1대1 구역을 배틀바지에 마련을 해주겠다 이거 아닐까? 보통 스페이스 마린의 스파링이라고 하면 스파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1대1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연습이라고 하면은 그런 서비터로 하는 그런 연습 같은 거면은 뭐 프랙티스 아니면
드릴링 뭐 이런 단어가 쓰겠지. 스파링이라고 하면 어쨌든 상대도 싸워, 상대랑 같이 싸운다는 거를 스파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 단어적으로 봤을 때. 일대일 뜨자. 담벼. 이까짓게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그쵸, 그런 느낌이지. 사실 뭐 근데 이 스파링이란 거 자체는 뭐 다른 스페이스 마린 챕터들도 많이 하긴 해. 울트라마린도 많이 해요. 그 울트라마린 더 무비 아시나? 그거 보시면은 후반부에서도 캡틴이랑 그 부하랑 1대1 떠요. 스파링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스파링 검술 대결 하거든요. 거기서 울파는 울트라만이 더 무비 보시면은. 공짜피! 휴후! 아, 뒤져. 리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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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멋있다. 나를 이제 검성이라 불러다오. 아, 씨! 일어나, 형제!
Where shall I plant this flag? Ready to blow. Charge is wired. Bridge is good to blow. The Hive Titan will reach your position shortly. Join the Imperial Guard defenses up on the bridge, and lure that Xenos Colossus into the kill zone.손님 불러!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죽게. 다 죽어! 안 죽었네. 야, 이 가드맨 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네. 이렇게 나이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도 전역을 못 하다니. 난 소름 끼치는구만. 가드맨 과연 타이라인드 워리어 상대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면 궁금해서 냈던데 한 1합도 못 버티네. 미안하다 가드맨들아. 나는 그래도 니들이 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안하다 가드맨들. Pressure.
eyes peeled. The Xenos be the beast to be in visual range shortly. Remain stalwart, brothers! I've never seen such an atrocity! Hold. Give the Hive Beast a moment. Detonate the charges now! Hive Time, 개멋있다. 근데 이 새끼 존나 빠르던데 이거를 못 피한다고? 처본 베스터드 끈질긴 바스타드 대자식 Such a virtue pales when compared to your tenacity. Nonsense. Good spirits inspire us all. Look at it, and there are no finer in the company. Pursue and eliminate. We will not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finish it off. Still attempt to ambush us. (웃음) 진짜로 가네. 나 그냥 그래픽으로 띄우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움직여서 가네. 모델이 있어가지고.
공짜삐. 어, 좋은 셀프야. 블러크 최고의 참정. 심지어 지금 총알도 없는데. 범이 안다. 가자 형제들, 준비됐지? 뭐야, 죽었어? 어우 씨앗. 총알이 없다. 어디 총알 없냐? 아 씨발. 여기다 총알. 저 새끼들 진짜. 뭐 돌아가셨어? 아씨. 안 되겠다. 빤스런. 어우. 주생. Duty. 일어나 형제. 깃발. 덤벼.
진정. 어 씨발. 지금 님이 구하자 내가 어그로 끌게. 이거나 먹어 임마. 이것도 먹어 임마. 내가 진짜 딜이랑 어그로 다 끌었다 진짜. 어 씨. 뭐야 다 죽었어? 아 이런 이런 장 이런 점점점점점 역시 하이브 타일런트는 강력한 적이었네요. 아 역시 미니어처로 만들어야겠다. 조만간 미니어처 만들어야겠지. 저 근데 이번이 막판이었어. 다음에 같이 합시다. 내일 같이 하자. 내일 방송에서 같이 합시다. 유디 형제 젠장할 패배하다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제들. 아, 아쉽네요, 결과가. 돈 좀 생겼나? 그래도 돈 받죠? 10회에도. 받긴 하네. 얼마냐, 이게? 아, 아직 턱도 없이 모자랄 것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내일 먹으면 되지. 오케이, 일단 GG!